다시 디아스포라. 이번 차시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한인 디아스포라 학습의 중요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. 한인 디아스포라의 의미를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 안의 디아스포라라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고민해 보게 됐고, 그래서 그것을 차이나타운, 한국에는 왜 차이나타운이 없을까 라는 것으로 출발을 해서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. 이렇게 수업을 쭉해 오면서, 그러면 그 디아스포라를 이해하기 위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 라고 좀 고민을 해 보았습니다. 그랬더니 디아스포라를 바라보는 마음은 바로 이 딸내미를 시집 보낸 친정엄마의 마음이 아니겠는가 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. 시집을 보냈습니다. 친정엄마가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요? 물론 제가 친정엄마가 아니기 때문에 그 마음을 100% 뭐 이해한다고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만, 그래도 우리가 뭐 익히 알고 있는 부분으로 상상을 해본다면, 먼저 시집의 구성원으로 그 시집에서 잘 조화롭게 잘 지내기를 염원하겠죠. 우리의 디아스포라, 그 사회, 미국으로 간 재미동포, 일본에 있는 자이니치, 중국에 있는 조선족, 러시아에 있는 고레인, 다 그 사회에, 미국, 일본, 중국, 러시아 사회에 하나의 구성원으로서 잘 조화롭게 잘 지내기를 염원해야 하지 않을까. 그러면서 어때요? 혹시라도 그 시집에서 구박받지는 않는지 항상 노심초사합니다. 그 나라들에서 소수민족으로 압박받고 천대받지 않는지 항상 노심초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얘기입니다. 또 친정어머니는 어떻습니까? 그러다가 딸이 집에 돌아올 때면 언제나 따뜻하게 안아줍니다. 해외에 있는 대동포들이 어쨌든 고국으로 돌아올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? 항상 따뜻하게 안아줘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친정어머니는 그렇습니다. 시집이 가난하면 도와주고 싶어 합니다. 어떻게든 도와줄까? 그래야 딸이 편하게 살 테니까.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부자가 됐다고 해서 도움을 받고 싶지는 않아 합니다. 왜? 부자였던 시집가서 그 부자로부터 도움을 받는다면 딸이 무시당할까봐. 자, 우리에게도 우리의 디아스포라, 가난한 국가가 있고 부유한 국가가 있습니다. 우리는 그 국가들에 있는 디아스포라를 대하는 마음이 어때야 할지, 무엇보다 우리 집, 제 친정엄마의 생각입니다. 친정엄마, 그 친정엄마의 며느리에게도 친정엄마가 있다는 겁니다. 내 며느리에게도 친정엄마가 있다라고 하는 마음, 바로 내부 디아스포라를 얘기하는 것이죠. 자, 그래서 이게 이제 딸내미를 걱정하는, 뭐 이 사진이 꼭 그 사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. 만 어쨌든 엄마가 딸을 걱정하는 마음이 아주 잘 드러나 있는 이 사진을 수업을 마치면서 선택을 해보았습니다. 그래서 디아스포라의 반대편에는 무엇이 있느냐? 바로 모국이 있습니다. 그래서 어머니의 나라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. 이상으로 디아스포라의 개념 그리고 디아스포라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는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